선생님, 가자, 가자입니다. 오늘은 만나볼 세상의 책을 읽어줍니다. 여기요. 어디가 표시해봤죠? 여기요. 그래요. 다 보여줄게요. 잘안 보이죠? 여기에요. 엘리사 사제 위에 만든 빵. 열박이야, 사장. 제발 이 길로 지나실 때는 꼭 저희 집에 들어서 같이 식사해 주세요. 에디사가 수나무로 갔을 때였어요. 수나무에 사는 한 여자가 엘리 불러봐요. 엘리사가 수나무로 갔을 때였어요. 수넴에 사는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탁했어요. 엘리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돕고 싶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에요. 수넴 여자가 남편은 엘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대는 엘리사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대는 엘리사를 식사에 초대했죠. 그래서 엘리사는 식사에 초대했죠. 더군다나 엘리사는 수넴 여자 부부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았어요. 엘리야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때문이에요. 하루는 수넴 여자이니 엘리사가 깜짝 놀라 예를 만들었어요. 남편이가 부탁해서 엘리야를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와 보세요. 수넴에 있는 엘리사를 위해 잘 꾸며진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쉴수 있는 침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도 있는 방이었어요. 등장물이 방 안에 쭉 비추고 있었어요. 엘리사님 을 위한 만들었어요. 이곳으로 지나가실 때마다 이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엘리야 사는 방 안을 보자 빙그레 울음이 와봤어요. 밤는 잘 준비된 곳이었어요. 저를 위해 방 안에서 좋은 물건들을 주셨군요. 엘리사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엘리사에게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신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수넴 여인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분을 돕는 것도 자랑스러웠어요. 한개더 읽어줄까요? 한개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만나
이쪽으로. 시리아리는 나라의 장군, 나만을 홀로 산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나만 장군은 나라 안에 어떤 의사도 고치기 힘들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나만 장군 집에 조그만 이사의 여자 아이가 빠졌어요. 있는 엘리사를 만나 보세요. 주인님이 병을 고쳐 주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왕이서 준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도 전했어요. 말과 천자를 몰아 엘리야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서서요. 말과 천자를 몰아 엘리야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어요. 말과 천자를 여기 거죠. 엘리야는 신부름하는 사람을 만나 나만 장군에게 보냈어요.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시리아에서 최고의 장군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 엘리사에 대한 나만은 화가 났어요. 엘리사가 밖으로 오지도 않네.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탁드리면 기도해 주지도 않네. 병을 자리에 손도 대어 주지 않네. 우리나라도 강릉 만다 말야. 나만은 크게 하를 내며 발길을 돌렸어요. 화가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의 종을 들이 가까이 와서 왔어요. 주인님, 야만 엘리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고.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을 것뿐인데 그 정도도 못하시겠어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갔어요. 한 번, 두 번, 일곱 번 왕복했어요. 그러자 나만 내 살결이 마치 어린 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러게 나만의 병이 났었어요. 어린 아이처럼 피부가 깨끗해진 나만 장군은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나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잘 성기라고 말했어요. 나 맞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전했어요. 더 읽어줄까요? 네. 단 깨지는 하나님의 성전. 역대하 24장.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또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오기 바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성전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집을 수리해야겠다. 요아스 왕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 황금을 넣을 커다란 상자를 만들었어. 봐라. 그리고 내 상자 밖에 넣어둬라. 보아스와 응용했어요. 피금되는 상자는 꽂히는 데둘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상자가 꽉차면 왕이 신하들이 황금을 꺼내고 다시 제라 위에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오아스 왕의 성장을 수리할 많은 황금을 모았어요. 황금은 성전 공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돈을 다 모은 이 사람은 아무리간 사람 세대 다루는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들 사람들은 용차 열심히 일했어요. 성전은 잘 고쳐졌어요. 원래의 모습대로 고쳐졌어요. 성전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성전을 고치고 남는 황금으로 성전에서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성전은 매일 예배드리는 곳이 됐어요. 성전이 행복한 곳이 되었어요. 여기 앞글인가요? 끝이네요. 여기도 표시를 할게요. 조금만 왔네요, 이게. 이게 막 신약해요. 이건 구약이에요. 새로운 성경찾기 여거네요. 에이, 할게. 아, 표시했어요. 어머님은 물소들이 성경 제일 세일 권이나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질서나 개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